아, 이 오빠 하루 길게 쓰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가고 있습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유, 근데 이거 미세먼지가 큰일이네. 너무 안 좋네. 육안으로도 너무 안 좋네. 어머니, 오늘은 웬만하면 집에서 좀 영화도 보시고 쉬시죠. 예, 예. 네, 쉬세요, 어머니. 부인, 안녕하십니까? 어? 어? 신혜라 씨? 이야. 부인,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고 나갔네요. 네? 아유, 너무 일찍 나와서 주무시라고. 주무시라고. 그랬구나. 여보, 여보. 지금 나 여기 차량에 거치 카메라 있는데 자기 너무 할머니 같이 말하는 거 아니야? 안에 관리. 빨리, 아이고, 빨리 저거 있어. 겨울왕국처럼 얘기해봐. 애기야, 어? 찐 늙었어. 그렇지, 다시. 애기야, 찐 늙었어. 오, 대교. 대교. 여보, 일어났어요? 일어났지. 뭐 하세요? 설거지 하고. 딸들 일어났어요. 아, 설거지 내가 해야 되는데. 아유, 설거지도? 출근하고서 설거지까지. 근데 오늘 공기가 안 좋아서. 안 나가서 할 건데 뭐. 실내에도 그 착한 공기가 쌓여있거든. 환기는 하긴 해야 돼. 알겠어. 뭐, 귀한 몸을 잘 보존해야지. 알겠지요. 자기야. 바이바이. 이을게요. 이따 밤에 만나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어머! 또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마녀네.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네. 혹시 지금이죠. 아, 나 이 오빠 영화 찍는 것 같아. 어, 진짜? 지금 약간 실제야? 연기하는 건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죠, 저한테. 어머. 명언이 명언. 어떻게 있겠지? 저기 오빠 좀 자요 이제. 클래식을 들으면 뭐가 제일 좋냐면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가 뭐 비창이라는 명곡을 남기고 2주일인가 있다가 의문의 이제 죽음을 맞았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걸 예견을 했었나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한없이. 어디를 가셨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어떻게? 서울에서 어떤 했지? 어, 촬영하시나 보다. 아, 셰프 촬영. 셰프. 야,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어제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네, 염색이. 아, 흰머리. 하나도 안 됐어. 네, 이거 챙겨주셔갖고.
느낌이 뭔가 피부 머리는 혈색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좀 보이시네. 그래, 이제 졸. 아, 오빠 내가 아까 차에서 좀 잘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번호파로 온 건데 지금 졸리면 어떡해요? 피곤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세게 생기죠. 컨디션 좋아요? 예. 아닌데 눈이 너무 피곤해 보여. 어, 저 턱선. 저 눈썹. 야, 머리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광고를 찍는 건지 아 기대되네요. 아 근데 워낙 이 댄디하면서 어? 바른 생활 이미지가 있으니까 운동하니까 약간 운동기구 같은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운동하셨나? 여기 팔을 좀 해야 되겠는데? 거봐. 맞네. 거봐. 맞네. 맞네. 운동기구 관련된 건가 보다. 그 약간 코믹한 내용인데 눈 이렇게 보조약. 정확하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를 몸이 아니었네? 나를 이 사람들이 나를 봤나? 할 정도로 정확하게 패러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리얼. 제가 콘티 설명 한 번만 네. 답변해 볼게요. 그냥 기분 좋게 네. 안녕하세요 뭐 차인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네, 이걸 읽으려고 그러는데 댓글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계속 뒤로 가는 거거든요. 네, 어떡해. 어떡해 우리 오빠. 오빠 어떡해. 너무 멀리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보셨어요? 네네네. 중간에 한번 편하게. 네. 노화와 관련된 광고를 이제 찍으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아, 그럼. 55세면 이제 노화 노죠.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운동으로 아침을 열죠. 그게 바로 제 젊음의 비결입니다. 뒤 너무 좋은데. 그게 바로 제 젊음의 좋다! 좋다! 어, 이거 좋다! 비결입니다, 좋다! 아니 근데 옛날부터 차인표 씨가 정말 저렇게 느끼하고 허세 있는데 그게 느끼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안 미워, 맞아. 정말. 맞아. 넣어주세요. 액션! 에이? 내가? 오, 좋다. 그쵸? 오, 좋으세요. 아, 너무 가까이 간 거 아니야? 아니, 어떡해.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니까, 지금. 나이를 눈으로? 컷! 오, 좋다. 와. 오, 지금 완전 좋아요. 너무 근데 너무 오케이가 바로 나서 큰일이네. 네, 너무 잘하시니까 뭐 생각보다 빨리 일정이 끝났나 봐요. 아, 빨리 끝나네. 여보. 여보. 뭐해?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어이구, 저랬네. 몇 분 했어? 어이구. 어떡해, 애기한테 하드시고. 하루 1분씩만 늘려봐요. 되게 빨리 찍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어? 밥은 도시락 싸간 거 먹고. 자기야. 바이바이. 나, 바이바이. 야, 근데 반한다. 와, 정말 자상한 남편.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 좀 어떤 이상형. 어, 진짜. 쉬셨으면 좋겠다. 또 어디 가셨어? 설마? 어? 아니 가지 마요. 말도 안 돼. 지영이 가지 마. 와. 아우 진짜 질린다. 진짜 질려.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구. 예. 전화 한번 오늘 하기로 해갖고. 네.
혹시 어. 이분 영어 한국말 못하시죠? 한국말 한국말 천천히 하면 좀 알아들으니까 하시면 돼요. 한국말 하시면 돼요. 영상 통화. 광수야. 광수야. Good. Great. Yeah. How are you? Doing great. I'm here in my studio, waiting anxiously for your call. So you're in the between session right now, right?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We're starting a session in about 20 minutes. Okay. I'll be quick. I want you to meet my instructor, the coach Lim, who will help me to get in shape for the next 3 months, right? So say hi. Yes, I'm happy to meet him. I'm excited. Hi. 안녕하세요. 미스터차 트레이너. Wow. 반갑습니다. 88년도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고 그때도 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친구죠. 진짜 친한 친구. 이름이 광수예요. 김광수. 와 이 얼굴이랑 완전 달라. 반전 봅니다. 복근이. 그래서 저한테 짜증나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요. 나보고도 보내라고 해서 안 보내. Yo, bro, how are you? So how many sessions are you doing today? 은행을 한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나 이제 은행 인표하나 은행 고만 다니고 나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체육관 운영하는 건데 헬스클럽 그걸 하겠다. 그래갖고 은행 퇴직금 다 넣어갖고 헬스클럽 오픈했는데 2월에 코로나 터져서 1년 내내 문 닫고 버티다가 결국은 12월 달에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씩씩하게 다시 잘 네,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런 걸 올려요, 이렇게. 밤에 와인 먹고 넷플릭스 보고 1시에 자면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고. 1번이 뭐였냐면 일찍 일어난 거였거든요. 근데 왜 일찍 일어났냐면 걔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광수 때문에. 걔가 4시에 일어나요. 창피하더라고 좀 나는 늦게 일어나는데. 진짜 딱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나오면서 안 된다 싫은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닮고 싶어요. 보면서. 근데 또 저렇게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또 그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내 친구를 보고 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서로가 서로한테 자극을 받고 사는 거니까. 내가 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광수 오빠도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광수 Kim, 김광수입니다. And I am owner of a fitness studio in Massapequa Park, New York. You give me 2 minutes. They say when you exercise, your brain works much better. Yeah. You agree? Yeah. Okay. I want you to follow along with me, and I want you to do a little bit 2 minute exercise with me, so we can. Get going. How about that? Okay, okay, okay. All right, everybody. You do what I do and everybody else will follow you. Okay, how about that? 차인 표시랑 너무 비슷해. 네, 똑같아. 아, 지금 얼굴만 바꿨지? 선생님, 우리 제작진들 운동 제일 싫어하는데. 아, 일어나서 힘들어야 되나? Yeah, now you're ready. Thank you. 카리스마 있으시죠? I feel amazing. I feel amazing. I felt really, really sick. Oh. And I couldn't wait. I couldn't wait for it to be over so I can go back and start working out and have new goals. Oh, well, he always encouraged me. He said, look, this is, you know, he gave me the encouragement. He said, you're one of the fittest people I know. So this is not going to hurt you. You're going to come out very healthy and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So just, a lot of concern for my condition. 그래서 얘랑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020년은 저물어가고
그래서 야 광수야 우리 2021년에 뭐 할지 하고 싶은 것들 서로 애들처럼 여중생들처럼 야 우리가 하고 싶은 꿈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서 응원할래? 그래서 이제 적었는데 걔 꿈의 1번이 뭐였냐면 머슬 잡지 같은데 자기가 이제 커버 모델로 한번 몸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그거 할게. 같이 하자. 잘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건강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너무 멋있으시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괜히 39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러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네요. Buddy, listen. I can't wait for us to be on the front of that magazine, but the only way you're going to get on the front of that magazine is if you get some of these. You got to work hard. I know you'll get there. Don't even think about failing because I know you'll be successful. 최소한 우리나라의 50대 중에서는 제일 몸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필을 내가 굳이 찍을 이유가 사실은 없죠. 네, 소풍 가는 것처럼 약간 설레기도 하고. 와, 이 오빠 끝까지 멋있어. 아니 의리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리. 일단 형님 제가 몸을 한번 눈바디를 한번 해야 되니까 네. 형님 한번 몸을 보고 싶어요. 보세요. 아니. 웃통을 벗고 네? 웃통을 봐야지 찍죠 제가 더 좋잖아요. 웃통을 다 벗어요? 다 웃통 위에는 다 벗고. 네, 이 형 하는 거. 방울팩이 좀. 근데 왜 내가 떨리지? 아, 내가 떨리지? 아 근데 또 워낙 또 기분이 또 좋으니까. 오빠 약간 기대가 되네. 펌핑이 되면 나중에 기포에 붙다가 좀 확 안 뛸 수 있어요. 네. 과감히 벗어주세요. 아니 마이크 때문에 이게. 아유 오빠. 오빠 군살 없네. 아, 없어요 없어요 군살 없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아프진 않은데. 저는 특히 운동을 좀 많이 잘못해와서 이쪽 왼쪽 그 경추 5번, 6번에 예전에 이제 디스크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쪽이 아프니까 운동할 때 이제 피해 다니느라고 이쪽으로 많이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쪽까지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살살살살 그 와중에도 피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점점 이제 그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아, 네. 그래서 아까 재활 치료를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나만 더. 삼수 앞에. 자 형님 제가 두 개 스팟 해드릴게요. 두 개만 더 할게요.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이게 진짜 운동이에요. 네. 자 하나 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세 개 더 할게요. 세 개 좀. 좀 더 내리세요 가동 범위. 자 반동 쓰지 말고 멈췄다가 좀 더 내리세요. 갑니다. 강해서. 강해서. 네. 와 형님 내일 뭐? 나 몰라요. 형님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많이 하던 얘기 안 했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내 세트마다 다음 세트가 없는 것처럼 운동해요. 오늘 마지막 운동이야. 이 오빠도 약간 명언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배우기의 강호동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